이건 네 거지? 모른다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더 확인해야 믿으시겠어? 인적 사항도 모르는 애를 친구놈 하나 때문에 내가 또래들 실종 신고 싹 다 뒤지고 병원 진료 기록 조회에 공사장 주변 탐문 수사까지 했는데도 티끌도 나오는 게 없다고. 이제 아저씨 집에서 평생 같이 살자. 아저씨랑 지수 누나 사는 집에서요? 그리고 여기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럼 경찰 친구 안 만날 거예요? 응. 싸웠어요? 어. 너도 시람이랑 싸우면 안 놀면서. 오늘은 여진이가 안 보이네요. 나도 오늘은 코빼기도 못 봤어. 요새 경찰 시험 준비하느라 정신없잖니. 모듈러 건축 기술 특허로 업계 주목을 받던 해빛건설이 청산 결정됐습니다. 해빛건설 채권단을 대리하는 테일 회계법인은 내수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가 주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노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특허기술 개발로 혁신기술에만 수여하는 장관상까지 수상한 해빛건설이 회생 논의에 들어간 지는 한 달. 그러나 끝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해빛건설은 청산 결정되었습니다. 호우야, 저것이 무슨 소리요? 아이고, 우짠지 어제 인부들이 이상시런 소리를 하긴 하던디. 아, 그럼 그 말이 저거요? 아이고, 그럼 우리 한반은?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가볼게요. 해빛건설 부동의 집회 규명하라! 그만! 네가 여기 있는 전부를 다 때려눕혀도 해빛건설은 이미 끝났어. 대외기법인. 이 시간부로 해빛건설은 망했다고. 그러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가라. 누구 맘대로? 그럼 한밭집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깟 종이 한 장이 뭐라고? 니들이 뭔데? 우리 기업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회사 하나쯤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의 여탈권자. 그게 말이나 돼? 말 안 돼도 돼. 회계사는 숫자만 보니까. 숫자? 쌈박질이나 할 줄 아는 동네 양아치가 이해할 리가 없지. 어른들이래 신경 끄고 그만 가라. 어른이면 다 어른인 것 같아? 남의 등에 칼 꽂아본 돈이 네 돈인 줄 아는, 그게 성공인 줄 아는 쓰레기. 그깟 돈이 뭐라고? 그래, 뭐든 해봐 이 새끼들아. 내가 지독하게 끝까지 얽혀둘 테니까. 이따위 싸구려 저열한 힘으론 아무것도 못 지켜. 네 그 분노? 아무 힘도 없다고. 잘 봐. 회계법인이 쓴 이 종이 한 장이 지금부터 뭘 할 수 있는지. 아!
싶어. 어? 그동안 수고했다. 고마웠다. 미안하다. 아저씨, 정신 좀 차려. 아저씨, 아저씨, 여기요, 여기 누구 없어요? 여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요. 아,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자세히 좀 봐주세요. 아, 예, 가주세요. 이 종이 하나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짜니까 가주세요. 아,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가세요. 아, 회계사님. 아, 그냥 가시라고요. 아,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에 고졸 회계사 들어온 거 아셨어요? 네. 네. 뭐야? 나만 몰랐네? 아니 근데 뭐 고졸 출신이 여기서 버틸 수나 있겠어요? 일하는 거부터 팀 짜는 거, 필드 나가서 클라이언트 대하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 선배들이 다 가르치는 건데 고졸 회계사 들어왔다는 얘기도 그쪽 대학 선배한테 들은 얘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 그럼 고등학교 선배인가? 저 대학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라 선배 없습니다. 아, 그쪽이 그 고졸 출신 회계사셨구나? 말씀을 하시지. 태일 회계법인 한재균 부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기회를 만들어낼 테일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니 이게 말이 돼? 아시겠지만, 왜? 저희 테일은 업계의 최고로 성장해오면 응?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의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들 정숙 부탁드립니다. 고졸 신입 얘기네. 낙동강 오리 아래에서 부화된 미운 우리 새끼가 따로 왔네. 어떡하나 쟤? 자, 이번 지브라 프로젝트에는 김현민 선생. 예.
유강재 선생. 네. 그리고 조찬. 네. 이기현 선생. 네. 이상 네 분 14시까지 회의실에서 뵙죠. 라이온 프로젝트 팀 구성하겠습니다. 옥순호 선생. 네. 이민정 선생. 네. 그리고 정지영 선생. 저 지금 울프 프로젝트부터 어사인 중인 게 많은데요? 잘 됐네요. 원래 많으니까 하나도 얻는다고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아, 형! 저 매니저님, 전 어사인 없는데요. 그래서요? 네? 그쪽 어사인 없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습니다. 하고 계신 케이스가 많다고 하시니까 제가 대신... 힘듭니까? 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면 다 같은 줄 아나. 우선 첫 번째 텍스 파트. 법인세와 소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세와 상속세, 재산세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오너 일가의 세무 관련 이슈를 담당하죠. 회계법인의 두 번째 파트는 감사 파트.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 업무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딜 파트. 비즈니스 업무 중에서 텍스와 감사 파트를 뺀 나머지 전부가 바로 딜 파트의 업무 범위예요. 기업 워크아웃에서부터 M&A, 자산 매각, 기업 투자, 재무 자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던 일들이 실제로 다뤄지는 곳이죠. 회계법인이 올려놓은 공시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감사보고서겠죠? 저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기업 자체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익은 좋은데 현금이 없다. 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서! 구대표 너 이 새끼, 뭔 일을 그따구로 해? 아? 저 아빠, 그게 그러니까... 도성이 저게! 대주주랍시고 암만 지멋대로 돈을 꼬라박으려고 해도 네가 중심을 딱 잡고 말렸어야지. 너 이 새끼, 보성이가 사고 친 거 장부에 제대로 잘 묻은 거 맞아? 예, 시키신 대로 잘 묻었습니다. 만에 하나 일 터지면 그땐 네가 전부 안고 가는 거야. 알았어? 아유, 씨. 그 우리 보성군도 다 잘하려는 그 좋은 마음에서 그랬겠지요. 오! 그 중국 MOU 체결하고 면세점 사업한다고 기사 띄웠더니 주식도 완전 올랐어, 아빠. 어? 이 자식들! 네가 면세점 한다던 거기 지자체 재정 빵꾸 나서 파산 직전이랜다. 자식이 쇼를 하려면 디테일 있게 하든가. 거짓말에 진정성이 없어. 우리 아빠 완전 짱이다. 이제 진짜 상업으로 회장 못해. 횡령 배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속에 생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그러지 말라고. 저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횡령 배임 문제는 주주들이 돈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주주들이 돈을 벌게만 해주면 바로 사라지는 문제인 거죠. 상하그룹이 피플젠트를 인수하면? 그럼 이번엔 회장님의 횡령 배임 문제가 됩니다.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상하가 인수한 꼴이니까요. 그럼 날들은 뭘 어쩌라는 거야? 아들놈 잡혀가게 내비둬? 우선 피플센터가 이번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는 데만 집중하시죠. 그런 다음 유상증자로 피플젠트의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그때 회장님께서 피플젠트를 인수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와 타이밍만 지켜주시면 아드님은 물론 회장님도 아무 탈 없을 겁니다. 근데 피플젠터가 적정 의견을 못 받아버리면 말짱 꽝이잖아.
그건 저희 회계법인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죠. 역시 우리 부대표님이 해결하실 줄 알았다니까. 3년 전 깜빡이도 안 키고 비자금 수사 들어왔을 때 그때도 아주 그냥 기가 막혔는데. 에? 에? 아, 이건 100% 적정 줘야죠. 의견 거절을 꼭 줘야 될 만큼 치명적인 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의견 거절했다가 상장 폐지되면 주주들 들고 일어서고 소송하고 데모하고 이거 후폭풍 장난 아니라니까요. 진짜 후폭풍은 의견 거절을 줬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뭉갰다가 일 터지면 그때 오는 게 후폭풍이에요. 적정 줬다가 회사 문이라도 닫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아니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과도한 조치를 합니까? 더구나 감사 의견 거절을 누가 바란다고? 피플제엔터도 그 회사 주주도 피플제엔터에 돈 빌려준 은행 채권자도 다 실태잖아요. 대체 누굴 위한 감사 의견 거절인 겁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회계사 앞에 공인자가 붙는 거 아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다면 적정이 아니라 의견 거절을 주는 게 당연하죠.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곧 상장 폐지로 직결되니까요. 한마디로 기업과 그 기업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모두의 운명이 회계법인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시간부로 회비건설은 망했다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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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석하게도 네 분노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진짜 네가 고졸이어서 널 따돌리고 같이 일을 안 한다고 믿는 거야? 고졸 회계사 따위가 들어와서 물 흐리는 게 싫다. 그거 아닙니까? 틀렸어. 네가 고졸이든 중졸이든 여기 있는 회계사들 아무 관심 없어. 내 주머니에서 네 월급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럼 왜? 중졸이든 고졸이든 아무 상관없는 네가 내 팀에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 영향을 끼친다? 이건 얘기가 다르지. 돈 얘기입니까? 팀원으로서 네가 과연 한 명의 몫을 제대로 해낼 것이냐는 입증 차원의 얘기라고. 입증? 타임레프트 뉴스탭 OT 때 들어봤을 거야. 이 프로젝트에 몇 명의 회계사가 투입돼서 얼마의 시간을 쓰고 얼마의 돈을 벌어왔는지 따지는 수익성 평가 말이야.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지. 근데 뭐 학연학벌? 쉬울까? 너라면 그렇게 간단하겠어? 그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왜 대체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너야 배울 의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린 널 가르쳐줄 의무가 없어. 설령 가르쳐준다고 해도 그건 자기를 위한 거지 널 위한 게 아니라고. 게다가 리스크 평가, 가치 평가, 기대 수익 회계사라면 익숙한 말들 아닌가? 고졸이라는 선명한 리스크, 알 수 없는 능력치, 경험한 적 없는 팀업, 자연히 불투명해지는 기대 수익. 회계사답게 생각했다면 너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급해서 못 보는 거야? 대학도 건너뛰고 올 만큼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거지? 여기 들어와서 대체 뭘 하고 싶길래? 됐어. 안 궁금해. 알 필요 없으니까. 담배 피울 거 아니면 내려가라. 내가 인차제여도 너 내 팀에 절대 안 뽑는다. 갇힌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던 거야.
괜찮으시면 제가 대신 복사해드릴까요? 양이 좀 많은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언 프로젝트 자료 복사 아직이에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이따 회의실로 부탁드려요. 네. 코멘트를 적어서 딴 팀으로 토스할 게 있는데요. 나 대신 팩스 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요. 아, 근데 그게 영국에서 오는 거라 시차 때문에 새벽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아. 팩스 받으면 코멘트는 뭐라고 적을까요? 그건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화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건가? 사람들이 널 뭐라 부르는지 알고 일하는 거야? 호구, 장호구. 뭐 그렇게들 부르는 것 같던데요? 웃음이 나와? 최소한 이제 더는 투명 인간은 아니니까요. 호구라 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남으려는 이유가 뭐야? 꼭 여기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딴 데 나가면 꼭 여기여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테일 외계 법인의 핵이 되고 싶어서. 핵? 핵심 인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 핵심 인력. 그게 먼저긴 하겠네요. 뭐라는 거야? 그럼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엔 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지난번이라니. 옥상에서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가르쳐준 겁니까? 설령 가르쳐준다 해도 그건 날 위한 게 아니라 가르쳐준 사람을 위한 거라면서요. 회계사님의 뭘 위한 겁니까? 날 가르쳐서 한승조 회계사님이 얻는 거 그게 뭐냐고요. 장우, 네가 아까 했던 질문 지금 대답할게. 내가 얻는 거? 와일드카드야.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뭐든 될 수 있는 카드.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까 누가 이길지 뻔한 게임에서도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카드. 트럼프 카드에 있는 조커 같은 거요? 겉만 봐서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 게 너도 딱 조커긴 하네. 하긴 트럼프 한 벌에 원래 조커는 두 장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장우, 너 내 팀으로 들어와.